지금 그이 민주당이 놀랍게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제가 이재명 특별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처해 있는 리갈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까지는 3년이 남았거든요. 대선까지 3년이 남아 있고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는 거의 100%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100%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바로 2심으로 넘어가고 2심이 어디까지 억지로 말하자면 재판 일정을 잡아 늘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대선을 앞두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우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범주에 과연 대통령이 재판을 쭉 받다가 지금 3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고 만일에 늘어지고 그 사이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받는 중에 만일에 유죄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뻔한 답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추도 안 당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된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무조건 중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추를 당하지 않는 거고,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말하자면 법정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재판에 불려가지 않는다고 아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헌법이 그 기본 구조나 이런 데서 프랑스 헌법을 그뭐 뺏기다시피 한 헌법이란 점을 감안하면 명문으로 재판의 여부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지금 뭐 매일마다 한 페이지씩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시비 이전에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더라도 앞으로 2년 한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어떤 지금 그 다섯 개 주요 큰 혐의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화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은 이 검찰이 이 보수 검찰이나 검찰 주변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정치 컨설팅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재판을 계속 법적인 문제를 끌고 간다. 아예 간단한 것, 진짜 처벌해야 될 만한 어떤 문제를 처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치 검사다운 말하자면 질질 끌어가서 이재명을 완전히 모욕을 주고 이재명만 붙들고 있으면은 국힘당은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혐의를 잡고 천천히 계속해서 이재명을 모욕 주는 방법의 선거 전략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서서히 정치적인 그야말로 사소한 법적인 절차를 압도하는 정치적 피거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앞섭니다.
지난번에 형사재판을 받고 나서 소위 그 여성 다니엘스라고 하는 그 포르노스타, 포르노 배우와의 그 성적인 관계를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 하는 이제 그 재판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7월 11일 날 이제 형량에 관해서 판사의 언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시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바이든보다 1-2% 높은 어떤 일관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트럼프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재판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피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어요. 법 논리로 판결 안 하고 정치 논리로 판결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물론 그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들이 주로 그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그럴듯한 것처럼 받아들여버린 거니.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한창 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예를 들어서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6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된다. 근데 한참 대통령 선거전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때렸다 또는 때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 판결을 때려가지고 출마 상태를 무력화시킨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선거는 두 달 남았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추권은 있죠. 그러니까 소추가 살아있으므로 재판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1등인데 두 달 남았는데 또는 한 달 남았는데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유죄를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다. 그 밀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도 지금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관련된 재판은 하려면 빨리 땡겨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땡겨서 특별 예를 들어서 부를 편성을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안 하고 끌게 되면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중단이다. 오케이. 모든 사법 재판 절차는 올 스톱이다. 그런데 5년 대통령을 했다.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러면 재판을 새로 합니까? 선거법 위반 이런 걸 가지고? 그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인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내고 있습니다. 1. 대북송금특검법입니다. 특별법이 아니고 특검법. 대북송금 문제로 이화영이 9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또 이재명이 지금 주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이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 주범인 이재명에 대해서 아직 기소도 안 한 겁니다. 도대체 이화영이 기소한 지가 언젠데 1년 10개월 전이죠. 도대체 이 검찰을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검찰을. 이 지멋대로의 검찰이잖아요. 아니 주범이라고 해놓고 이화영이는 기소해가지고 1년 10개월이 지나가지고 1심 판결이 9년 6개월이 났는데 이재명은 아직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런 법을 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북송금에 관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 아니,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거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잖아요. 그 어떤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이 옳았느냐 그렇느냐고 시비를 또 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리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재판 결과를 들고 와서 입법부에서 또 판결을 하겠다는 이런 그래서 처벌하겠다. 물론 명분은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달 거예요. 처벌을 아무나 처벌하는 건 아니고 법을 명백하게 왜곡해서 국회에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 말장난이잖아요. 근데 어떻든 판검사들에게는 처벌하겠다고 몽둥이를 누가 지느냐? 입법부가 지는 겁니다. 누가 처벌하냐고 입법부가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럼 입법부가 처벌하면 그게 재정신청의 요인이 되어서 사법절차를 또 심판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3심제가 아니라 뭐 6심제, 9심제, 뭐 한 뭐 도대체 몇 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과거사 뭐 이런 걸 가지고 몇 심이 3심제가 이미 무너졌거든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재판을 몇 년을 하고 언제 과거일까지 소환해가지고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예 공공연히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지나간 판결을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 유죄로 났던 걸 무죄로 계속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의 권위를 국가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법의 권위를 정치가 떨어뜨리고 있어요.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법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이 판사 선출제를 하겠다. 판사를 선출하겠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판사들이 지역에서 출마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 판사는 몇 명 안 되니까 온 국민이 그럼 국민투표한대. 그럼 유세를 하겠죠. 나는 홍길동이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 건이 내게 오면 무조건 무죄다 하고 선거유세를 할까요? 뽑으려고 그러면 정강정책을 알아야 뽑죠. 그렇잖아요. 4번이 검사기피제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를 무조건 남발하겠다는 지금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재명 방탄이죠. 뭐. 2년 9개월이 남아있는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이재명을 살려야 되거든. 만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어떻든 1심이든 2심이든 3심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되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1심 판결 받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서 2심 나고 내년 후반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수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어떤 주장을 해가지고 재판을 연기하더라도 6번 수사기관 무고죄 이거는 웃기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한동훈 수사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죄가 없는 사람을 엮어넣는 거 이거 문재인의 전공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앞세워서 5년 내내 한 게 이거거든요. 수사기관 무고 수사기관이 말하자면 너는 죄가 있다고 보고 뒷조사해가지고 일단 집어넣고 뒷조사해서 죄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 수사기관 무고죄 특수부가 주로 해왔던 일입니다. 특수부 정치검찰들이 주로 해왔던 일. 저는 박근혜가 수사기관 무고죄에 걸렸다고 봅니다. 박근혜가 바로 이 수사기관이 너는 집어넣겠다 하고 선언하고 집어넣고 말하자면 온갖 죄를 불려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검찰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고 문재인이 이 일을 주로 했잖아요. 그럼 7번 소위 정당한 의무 위반죄.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탄핵 이런 거를 총동원하거나 해서 이런 7가지 정도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방탄하겠다는 것.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게.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붙이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한번 그게 유혹이 되면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결과적으로 인민독재 체제가 형성된다는 면에서 제가 인민독재법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인민독재적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또는 국민이 결정하면 그게 전부다. 국민이 제너럴 윌이죠. 일반 의지만 확인되면 그게 그 공산주의의 기본 로직이거든요. 국민의 일반 의지만 확인되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의 소위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국민의 일반 의지만 확인되면 못할 게 없다. 이 루소부터 마르크스를 거쳐서 레닌으로 연결되는 국민의 일반 의지 이론입니다. 그 민주당은 거기에 굉장히 유혹을 받는 정당이죠. 인민이 제1위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의 자유의 헌법은 국힘당은 아무 저 철학이 없는 당이니까 얘기를 빼고 제가 가상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정당이 하나 있다고 보고 제가 그걸 대변한다고 저 딴에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법은 뭐냐? 인민의 일반 의지가 아니고 뭐라는 말이냐? 인민의 일반 의지인데 이 인민의 죽은 사람의 긴 역사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가치, 철학, 원칙, 법의식 등도 가만히 되어야 되고 지금이 아니고 지금의 인민만이 아니고 지나간 모든 세대들이 누적시키고 발견해왔던 법의식, 법, 소위 그걸 법을 자연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법, 자연의 법, 자생적 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인민의 의지, 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내려야 될 거라고 보는 어떤 판단의 여지 모두를 감안한 것이 인민의 의지라는 거죠. 당대의 인민의 의지가 아니고 주먹쥐고 삽들고 낯들고 모여가지고 저놈 죽여라 하는 그 인민의 의지가 아니고 차갑죠. 이 인민의 의지는 차가운 겁니다. 그래 지나간 이때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암, 지식, 깨달음, 역사의 교훈 이런 것들이 모두 누적되어 있는 하나의 관, 관행, 관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인민의 의지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내릴 판단의 어떤 여지까지 포함된 것이 자연의 법질서라는 겁니다.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민들이 충동에 사로잡혀서 인민들이 정치 지금의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혀서 내리는 판단은 아니다. 지금 보세요. 이 법들 여기에 제가 지금 써놓은 대북송금특검법, 법왜곡판검사처벌법, 판사선출제, 검사기피제, 탄핵소추, 수사기관 무고죄, 소위 정당한 의무위반죄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의 판단입니다. 격제에 사로잡아 이재명을 막아야 되고 이재명을 방탄해야 되고 윤석열 정치검사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를 지금 이겨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작대가 아니고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선택되는 법들이죠. 이런 법들이 만일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면 어떤 독재자라도 나중에 이 법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인민 독재법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많은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이화영 그 대북 송금 재판은 윤석열 정부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다른 사항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쭉 알려져 있던 문제들이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죄가 확정이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된 분을 대통령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죄가 확정되어서 감옥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징역형 몇 년 이래 놨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예를 들어 이재명 무슨 개딸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재명 빠야 하더라도 3년 뭐 4년 징역형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자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건 참 그야말로 해괴한 일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빨리 판단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이 문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다른 재판을 뒤로 미루더라도 경합하는 재판은 피의자의 항변 절차를 보장된다면 최대한 재판을 당겨서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줍니다.